주행 실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 시동 걸시고요.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좌측간 뺏기고 기어 N까지만 넣으시고요. 왼쪽 안전하시길 확인하고 좌우 확인하고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자,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간 뺏깁니다. 왼쪽으로 진로 변경합니다. 좌회전할 겁니다. 자, 한번 일시 정지했다가 자, 확인하고 출발. 자,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불법 주행차에 주의하십시오. 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방지턱. 자, 적색 전멸이죠? 그럼 일시 정지했다 우회전하셔야 돼요.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자, 우측 끝으로 진로 변경, 깜빡이 켰다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일시 정지, 중립 안 놔도 돼요. 3초만.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떼고, 자,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없으면 진로 변경. 자, 이때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요거 좀 많이 어렵네요. 바로 깜빡이 끄고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차 없으면 깜빡이 끄시고. 어때 진로 30m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좌측 깜빡이만 제대로 켜주면 감차 안 줍니다. 커브길 주의하시고요. 차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네, 진로 변경합니다. 밝히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3초 뒤에 깜빡이 껐다. 이때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유 있게 진로 변경하셔야 돼요. 저처럼 좀 빠르게 하시면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회전교차 좌측 깜빡이 켜고 진행. 회전교차 없죠. 다시 왼쪽 돌리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네, 끝나면 깜빡이 꺼주고. 핸들이 원위치 돌아오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황색 전멸이니까 서행으로 좌우 살피시면서 안전하게. 자, 택시 주의하시고. 자,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요. 자, 적색등이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3초 뒤에 출발. 적색 전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 보고요. 잠시 후.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30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바닥에 30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 글자 보이는 순간부터는 30 이하로 갑니다.
30km 해제 횡단보 사람 없이 갑니다. 아까 어린이 보고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어린이 보고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일부 해제됐기 때문에 50km 구간입니다. 자, 300m 좌회전.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150m 좌회전. 자, 안전에서 사행으로. 자, 차 오면 좌우 살피고 출발. 사람 없죠? 그럼 진행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집중. 제한속도 50km 구간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사하는 분이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거니까 정지할 필요 없고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방금 60을 딱 찍었네요. 61km 되면 실격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차고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요. 자, 브레이크.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나 보시고. 자, 이럴 때는 멈추면 중앙선을 넘어가도 됩니다. 주의하면서. 자, 깜빡이 켜실 필요 없고, 저 차가 잠시 멈췄을 때는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맞게. 방지턱. 부드럽게 넘으시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요. 만약에 저 차가 도로 한복판에 딱 정지했다, 사람을 내려주려고, 그때는 중앙선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오른쪽 붙었을 때는 얼마가 걸릴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그때는 중앙선을 살짝 밟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먼저 가라고 비켜준 거기 때문에. 그때 깜빡이를,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갓길로 차를 붙여서 세우는 차가 있을 때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좌측 방향지를 켜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을 신호를 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저처럼 방향지등을 없이 그냥 중앙선을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꼭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 시험에서 또 이걸 감점을 주거나 실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운전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유도리가 필요한데 그 유도리가 융통성이 없이 실격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정확히 알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뭐 감독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런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피해서 가십시오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시험장마다 규칙을 또 엄격하게 주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리 확인 안 하고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실격되니까. 그래서 영상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지 영상을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독관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500m 앞에 우회전. 그래서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시는 겁니다.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시험장마다 이런 건 실격 주자, 이런 거는 감점 주자, 딱 기준을 딱 잡아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쓰면서 우측에 안전하긴 한번 하시고
커브길 주의하시고, 그 시험장 위에 또 불법 주차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좌석홀도 한번 보시고 안전하게. 네, 불법 주정차에 주의하시면서. 좌로 구분 도로니까 좌측 카페 안 켜셔야 됩니다. 네, 불법 주정차 엄청 많네요. 이럴 때 감독관 지시를 잘 따라 주시면 돼요. 정류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고, 스탑,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하셔서 합격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